안녕하십니까. 국과직 후급 한국사 문제풀이 담당한 이현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 걸려서 좀 목이 잠겼는데요. 좀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잘 귀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이제 일단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문제는요, 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지방직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바로 삼국시대 정치적인 발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 내용과 관련된 왕의 정책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왕의 정책.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비로 천도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것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백제의 누가 돼요? 성왕이 되겠죠. 성왕. 그죠? 그래서 이 성왕 그럼 몇 세기입니까? 6세기입니다. 6세기 중반. 예. 그래서 이 성왕과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성왕을 보게 되면 1번 오부와 오방의 수도 및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였다. 이거 성왕 맞죠?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백제의 그 지방 행정조직이 실적으로 정비된 것은 6세기 성왕 때 와서야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게야 왕이니 일본에 진출하여 한자와 천자문을 보급하였다. 이 아직기 왕인이 일본에 진출한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4세기 근초구왕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4세기 근초구왕. 그리고 22담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복이죠. 22담로 그럼 무조건 누구예요? 6세기 초에 바로 문영왕이죠. 성왕 앞부분에 있는 문영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한 정복하여 남해안 지역까지 영토를 확정하였다. 이거는 또 누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4세기 근초구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뽑아놓은 이유는 기존에 있던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되면 특히 국가직 시험에서 보면 특정 왕의 업적을 물어본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바로 버풍왕이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성왕을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봤으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는 고려시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건데, 고려시대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한 중앙 통치조직이나 지방 행정조직 물어본 문제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을, 통치조직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접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정치 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여 뭘 설치했대요? 대성을 설치했대죠? 대성. 자, 이 대성이 뭡니까? 대성 또는 뭐 성대 또는 대간이라 부르죠. 그죠? 이 대성 대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간제, 그리고 봉박, 서경. 이세 가지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왕에 대한 독재를 견제하는, 즉 국왕의 독재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대성 대간에 참여하는 관리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들로 구성되어서 이 대성 대간이 바로 이러한 고려에 있어서 국왕의 독재를 견제하고 왕과 관료 귀족 간의 권력의 균형을 전제로 해서 운영한 조직이 바로 뭐예요? 대성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3사는 바로 고려에서 화폐와 곡식의 출납, 즉 회계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회계 기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를 담당하는 3사와 조선시대 3사가 있는 거 아시죠? 조선시대 3사 뭐예요?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 고려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3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호부가 있죠, 호부. 이 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사와 호부의 역할을 절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에 고려에서는 무과 출신자는 이군육이라는 중앙군의 지휘관인 상장군 또는 대장군으로 등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바로 이 무과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의 과거 시험에서는, 고려 과거제에 대해서는 무과 시험이 거의 우리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3번으로 가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앞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함정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고려시대 지방군으로는 오도에는 뭐가 파견되었고요? 주현군. 그리고 양계에는 주진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 이들 주현군, 주진군은 농민 의무병이고, 이들 2군 6에 있는 중앙군은 어떤 군인들이었죠? 얘들은 직업군인이었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양계에 있는 이 주진군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상비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고려시대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물어본 이 문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번의 문제는, 자,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그런 단원과 관련된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 전에 기록된 초기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누구누구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요즘에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 그 경향을 보면 수능형의 문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나라와 관련된 이러한 관련 자료를 제시문을 주고 그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국가별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자, 볼까요? 그럼 내용을. 큰 산과 깊은 골짜기, 그리고 여기 깊은 골짜기란 말 나와 있죠. 그리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바로 이제 산악지대란 얘기죠. 산악지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요. 산악지대. 그리고 좋은 밭이 없어서, 산악지대인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엔 부족하였다.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진짜 험악해지죠. 그죠? 배고프면. 저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 좋아했다. 이건 바로 어느 나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구려였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본 아시죠? 이 졸본이 바로 무슨 지대였어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지대는 농경이 불렸기 때문에 항상 뭐가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우리가 흔히 무슨 경제라 불렀어요? 약탈 경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고구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벼슬은 가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제가들은 별도로 모여 사출도. 이거면 모든 게 다 끝났죠. 사출도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부여가 되겠죠. 그죠?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 봐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수능형의 자료 문제가 나오면 그 자료를 끝까지 읽어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문장들을 빨리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출도를 통해서 우리 나는 부여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지문 볼까요? 자, 1번. 우리 가는 고구려고요. 나는 부여입니다. 자, 1번에 가.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지었다. 고구려 맞죠? 그 다음에 가. 고구려는 절도자는 노비로 삼았으며 훔친 물건에 몇 배를 배상한다고요? 훔친 물건에 바로 12배를 배상한답니다. 12배 배상. 이 12배를 배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책12법이라 부르죠. 일책12법. 아, 그런데 고구려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도제에 대한 처벌 원칙으로서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는 일체기법을 적용했고 대신에 절도자를 노비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 절도자를 노비로 삼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가 여기에 해당합니까? 바로 고조선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고조선은 절도자는 노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 부여죠. 부여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이 국가의 개통임을 자처해야 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골공한 사람이 주몽이죠. 주몽이 여러분들 어느 사람입니까?
부여에서 온 부여 유민 세력이잖아요. 그죠? 부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온조죠. 온조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주몽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백제를 건국한 온조와 고구려 건국한 주몽은 그 뿌리를 어느 나라에 두고 있어요? 부여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나, 부여에서는 가늠한 자 또는 투기를 한 여자는 사형에 처했다. 바로 이것은 부여의 대표적인 그 사회 법조항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를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불러요? 가부장제 가족사회라고 부르죠. 그죠? 여기서 투기를 했다는 얘기는 여자가 질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부여가 일부 다처제사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3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다른 국가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사 부분은 한국사 부분은 정치와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 문화 부분인데 이 문화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보면 거의 매년 불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히 불교 관련된 문제는 통일신라의 승려인 원효나 의상 또는 고려의 진울 또는 의천 이렇게 해서 이 승려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에서는 진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적의 단골 메뉴가 되는 게 바로 진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음 내용과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읽어볼까요?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했다고 하나 다시 자신을 내세우고 일구하는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한마디로 이 스님들이 불교계가 물들어가고 있다. 즉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나 승려가 되었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었는가. 그 다음의 문장, 이 문장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같이 약속을 하였다.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모임을 결성하자. 모임. 그리고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힘들어 일하는 데 이게 뭐예요? 노동이죠. 그죠? 이것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은 여러분들 바로 진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울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진울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진울 그러면 일단은 조계종을 만들었죠. 그죠? 그 조계종을 만드는데 이 조계종이 뭡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해서 만든 게 바로 조계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조계종을 만든 진울은 선교일치의 교리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 진울은 바로 불교의 수행 이론으로서 두 가지 제시했죠. 바로 뭐예요? 정해 쌍수와 그 다음에 보노 점수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해 쌍수는 바로 정해 즉 선종의 방법과 교종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같이 쌍수 여러분들 의천에 교관 겸수 하시죠? 그 겸수나 쌍수나 같은 말이죠, 뭐. 그래서 선종의 방법에 의해서 사색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교종의 방법인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 쌍수, 그 다음에 도노 점수, 도노가 뭐예요? 어떤 사실을 갑자기 불현듯 깨닫는 거죠. 특히 도노 점수는 인간의 본성이 부처의 본성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도노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점차 수행의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이게 바로 뭐예요? 도노 점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울은 바로 신앙 결사운동 전개했죠. 바로 요새와 함께. 그 사람들 신앙 결사운동에 바로 무슨 조직을 만들었어요? 수선사 결사 조직을 만들었죠. 이 수선사 결사를 특히 무슨 절을 중심으로 해요?
송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했는데 여기서 바로 진월은 여기에 있는 문장처럼 자 우리 스님들 이제 속세를 물들어갔는데 이제 불교의 폐단에서 벗어나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자? 예불, 독경에 그리고 참선에 즉 선수행에 주력하고 앤드 뭐예요? 힘쓰러 일하는 노동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죠. 이게 바로 진우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진우가 관련된 내용 보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선지를 보시게 되면 4번부터 볼게요. 4번 진우는 불교계 폐단을 비판하여 송강사를 중심으로 무슨 운동? 수선사 결사운동 맞죠? 그 다음에 3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선교일치의 사상을 완성했다. 한마디로 교리의 통합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진우에 대한 내용이죠. 세 번째 깨달음과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무슨 수?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이거 전부 다 진우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틀린 답은 결국은 1번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유불일치설 그냥 우리는 이게 무조건 직관적으로 나와야 되죠. 누구예요? 혜심이죠. 진울의 제자인 혜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해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은 누구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혜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우 관련된 문제는 정답은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조선시대 교육기관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에 교육기관이 가진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조선시대 교육기관 하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 향교와 그 다음에 중앙에 사부학당 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림 양반들이 즉 사림파가 16세기 이후에 만든 지방의 사립학교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서원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첫 번째 전국의 군현에 순차적으로 학교를 설치했답니다. 즉 군현은 지방을 의미하는 거죠. 지방에 설치된 학교예요. 그리고 그 유생과 생도들을 교생이라 하였으며 대성정 명륜당 동제 서제 등의 기숙사 등을 두었다. 교생의 정원은 각 군현의 인구 비례로 배정하였다. 그러면 자, 이 내용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향교에 대한 설명이죠. 향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성공 안양이 어떤 사람이요? 고려 후기에 충렬왕 때 성리학을 전례한 인물이죠. 그 안양이 살던 곳에 사당을 두고 안축과 안보를 함께 배영하였다. 유생들은 이곳에서 학문을 엮닫고 영감하면서 향촌사위교회에 공헌하였다. 여기서 유생들이 학문을 닦고 연구했대죠. 그리고 누굴 모셨어요? 안양을 모셨죠. 그 안양을 모신 거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서원이죠. 특히 안양을 모신 서원이 뭐예요?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조선시대 지방에 설치된 향교와 그리고 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교육기관의 공통점을 옳지 않는 걸 선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지를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청금록을 가지고 있었다. 청금록. 자 여러분들 이 청금록이 뭐예요? 청금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시대에서 서원이나 또는 향교에 있는 바로 이 학생들의 명단을 우리 뭐라 부른다? 청금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청금록에 들어가 있는 바로 학생들의 이름은 여러분들 신분은 누구로 본다? 보통 양반들로 보시면 됩니다. 양반 하나의 상징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청금록은 서원, 향교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서원과 향교 아까 여러분들 향교에서도 바로 선현 제세 기능이 있단 말 있었죠. 그리고 서원을 누구 아까 모셨어요? 안양 안축과 같은 선배 학자들을 모셨죠. 한마디로 이 서원과
향교는 모두 다 선현에 대한 선배 학자들에 대한 제사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지방 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이 되었다. 이 여러분들 이 지방 사족의 의견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붕당 정치에서 이런 단어를 배우죠. 붕당 정치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 정치라고 그래요? 공론을 바탕으로 한 정치라고 그러죠. 공론. 그죠? 그래서 이 공론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 공론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이 중앙에 있는 3사의 언관들과 그리고 이 3사 얼관에 대한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뭐 이조전랑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론이 즉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공론이 뭐예요? 살인법 전체의 전반적인 의견을 우리가 공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변사를 통해서 바로 살인파 전체의 공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있는 관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상이고 그 지방에서는 지방 우리가 흔히 여기 뭐라 불러요? 제야라고 그러죠. 그죠? 이 제야에서의 공론 형성에 가장 중심되는 주체가 뭐예요? 바로 살림이죠. 여러분들 살림이 누구예요? 살인파 전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존재를 우리가 살림이라고 그러죠. 대표기사님 누굽니까?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그래서 이 송시열 말 한마디로 사립파 전체 의견이 공론화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방에 있는 서원, 향교라는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에 있는 사족 양반들의 의견이 공론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원과 향교는 바로 붕당 정치에서 공론이 형성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도 맞는 답입니다. 자, 결국은 4번이 틀린 답인데 교관, 즉 전문 선생님이죠. 전문 선생님인 교수, 훈도를 나라에서 파견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서원이나 향교는 그 지방 향촌에 있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듣게 뭐냐면 향교와 서원이 있는데 이 향교는 지방에 세운 무슨 학교예요? 요거 관립학교입니다. 관립학교. 중등 관립학교란 말이죠. 국가에서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서원은 사립 양반들이 만든 무슨 학교예요? 사립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는 국가에서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다 가르치는 전문 교관으로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는 건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반면에 서원은 지방에 사립 양반들이 운영했던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서원은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는 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서원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원은 교수 훈도라는 전문 교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이게 틀린 내용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5번 문제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번 문제는 교육기관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 5번 문제 풀었는데 아직도 목이 잠겨서 말이 잘 안 트이네요.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한마디로 열받겠네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감기가 걸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사에서 근현대와 관련된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빈도수가 약간 다릅니다. 어떤 해는 6문제,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3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6문제가 이제 근대사회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인 일제강점기하고 그리고 바로 현대사회인데 상대적으로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이 6번과 관련된 주제 문제가 상대적으로 출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능성을 보고 한번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료 관련된. 자, 여러분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대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외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울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우의 선언이죠. 여러분들, 이 정우의 선언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정우의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 느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정우의 선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60만 세 운동이 실패로 끝났죠. 그죠? 그 60만 세 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 영향으로 무슨 운동이 전개돼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죠. 민족유일당 운동. 그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이 뭡니까? 바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사회주의 연합해서 단일 때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게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60만 세 운동이 1926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단체가 뭐예요? 바로 신간회죠. 그래서 신간회가 1927년에 결성이 되었죠. 그죠? 근데 우리 신간회가 만든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민족주의 계열이 또 둘로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나눠져요?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타협적 민족주의는 일제와의 타협을 통해서 바로 자치권, 참정권을 획득하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뭐예요? 자치론자들이죠. 자치론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이광수, 최린 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치론자 이광수, 최린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일제와의 타협을 통한 자치권을 주장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대부분 뭘로죠? 친일파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자치론자 등장이 여러분들 몇 개예요? 1920년대입니다. 일제의 문화통치, 즉 민족분열통치안의 일환으로서 친일파를 그 육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죠. 반면에 이들 타협적 민족주의, 즉 자치론자들의 등장에 대응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우리는 일제의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들 자치론자 비판하면서 등장한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우리는 즉각적인 독립을 원하지 일제의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상재 그리고 안재홍 등이 있죠. 그래서 이들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하는 게 낫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을 전제로 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졌죠. 1926에 만들어졌죠. 반면에 사회주의 세력도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일제의 무슨 법 때문에요?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많은 세력이 약화되죠.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이들 사회주의 내에서도 이런 상황을, 즉 사회주의 내부의 분열 또는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전제 조건으로 발표한 선언문이 있죠. 그 선언문이 바로 뭐예요? 정우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의 연합을 전제로 발표한 선언문, 이게 바로 정우의 선언이고요. 이 정우의 선언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신간회가 1927년에 뭐와 함께요? 신간회의 자매 여생단체인 근우와 함께 같이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바로 정우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신간회가 많은 독립운동, 각종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간회가 지원했던 대표적인 학생운동이 있죠. 그게 뭐예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몇 년입니까? 1929년이에요. 60만 세 운동은 1926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학생운동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가운데 신간의 존재를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신간의 지원을 받아서
전개된 학생운동 모여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지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지를 보시게 되면 1번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자치운동을 즉 자치론자들의 움직임에 반대하여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그랬어요. 신간회가. 근데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신간회는 무슨 단체? 비밀 결사단체로 결성되었다죠? 아니죠. 신간회는 여러분들 합법적인 단체로서 결성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신간회 하면 그래도 불현듯 떠오르는 단체가 또 있잖아요. 신민회가 있죠. 그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었던 이게 바로 뭐였어요? 여기 불법적인 단체,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전국 각지와 만주 일본에 지회를 설립하고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네. 자, 3번. 60만 세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간회가 지원한 건 뭐라고요? 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대규모 학생운동,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간회가 지원한 건 광주학생운동이고 신간회 27년이에요. 그런데 60만 세 몇 년이에요? 26년이죠. 그래서 신간회는 60만 세 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고 영향으로 만들어진 단체고 얘가 60만 세 운동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내용도 60만 세가 틀린 거죠. 광주학생운동이라고는 맞겠죠. 4번 코민테른의 노선전환 즉 국제공산당의 노선전환으로 이제 이 무슨 얘기예요? 광주학생항일운동 이후에 1929년에 민중대회를 신간회가 개최하죠. 그죠? 그 민중대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의 많은 회원과 지도부가 체포됩니다. 일본에게. 그랬을 때 당시 체포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 좌익 계열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중대회 사건 이후에 신간회의 지도부가, 집행부가 우익 세력이 독점하게 돼요. 즉 민족주의 세력이. 그러면서 신간회 내부에서 이렇게 힘들게 활동하느니 차라리 우리 일제와 타협해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타협적 합법 운동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일종이 이거 뭐예요, 이거? 자치론자하고 비슷한 주장하고 있죠? 이 자치론자들 때문에 신간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자치론자의 성향을 보이는 세력이 바로 신간회에서 다시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바로 신간회 내부에 있던 사회주의 세력이 누구의 지시로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누구와의 연합을 우익 세력과 연합을 거부하고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간회는 이런 상황을 거쳐서 바로 몇 년에 31년에 해산되죠. 그 31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해산됐다. 중일전쟁 몇 년? 37년이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4번 선지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간회는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고 신간회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러한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정우의 선언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 신간회 바로 이 3대 기본 강령 있죠. 그 신간의 기본 강령.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 그 기본 강령을 이용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강령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한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 문제 마치고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조선 후기 사회와 관련된 문제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 자료는
바로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자료죠. 여러분들,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문제는 기출문제도 나왔었는데, 기존의 기출문제는 단순한 선지만 제시한, 제시문이 없는 그런 문제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이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시문에선 가장 중요한 힌트는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이렇게 돼 있죠? 이 평서 대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홍경래예요. 홍경래.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평서 대원수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실래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성인 기재의 예터여,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뚜렷하고 문물이 발달한 곳이다, 여기는.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바로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동분자죠, 그죠? 이 관서 지방은 바로 여러분들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관서 지방은 바로 평안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평안도에 대해 뭐예요, 지금? 지역 차별화인데 요 밑에 나왔잖아요. 뭐래요? 이 지역 관서 사람들 보면 반드시 뭐라 부른다? 평안도 놈이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 평서 대원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제시문은 바로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제시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경래의 난이 1811에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가장 지적인 원인은 뭐예요? 바로 평안도 지역. 평안도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가 결국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홍경래 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경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홍경래가 자신이 누구예요? 여기 참여했던 계층은 홍경래를 비롯한 몰락 양반, 그리고 영세 상인, 농민, 광산 노동자, 이런 계층들이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밀란의 형태로 결국은 확대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차별이 결국은 밀란 형태로 발전되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홍경래를 비롯한 당시 밀란 세력은 청천강 이북까지 그 세력이 확장됐지만 결국은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어서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홍경래 난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 후기 농민봉기의 하나의 선구를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지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맞는 복이죠. 2번 몰락 양반층, 홍경래를 비롯한 몰락 양반층의 주도 아래 농민, 광산 노동자 등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맞죠. 그다음에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 진출하여 그 위세를 떨쳤으나 결국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맞습니다. 자, 결국은 4번, 7번, 4번이 틀린답이 되는데, 자, 홍경래가 일어난 게몇 년이에요? 1811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이 홍경래를 계기로 전국적인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대죠. 자, 여러분들 이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난 게몇 년이에요? 1862년입니다. 1862년. 그러면 51년이 그런 간격이 있는데 홍경래의 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건은 뭐예요? 바로 진주 밀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경래의 난 특히 조심하실 내용 팁 하나 드리면,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국가직 문제에서 나왔던 틀린 부분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홍경래 난 이후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런 선지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틀린 답이 됩니다. 삼정 이정청은 무엇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게 삼정 이정청이죠. 이건 언제 이후에요? 임술 농민 봉기 이후에. 임술 농민 봉기 이후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 특정 왕과 관련된 문제 아주 단골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 문제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다음 자료가 편찬된 시기에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못 고르는 거 그랬어요. 자, 이 왕은 진짜 단골 나오는 왕이죠.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쫙 읽다 보면 우리 주상전하 근신에게 명령하여 편찬한 이름 맞게 했다. 편찬이 끝나자 삼강 행실도라는 이름을 내리고 주자소에서 간행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강 행실도 하나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바로 어느 왕이에요? 세종 때 설순이 만든 바로 유교 윤리 의례서적이 바로 뭐예요? 삼강 행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찾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종 한번 가볼까요? 선지 봅시다. 선지를 보게 되면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맞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추구했지만 이 세종은 의정부 서사를 통해서 신권을 보장해줬죠. 그죠? 그리고 자신 왕은 자신은 뭘 가졌어요? 바로 인사권과 군사권을 가져서 자신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졌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자, 기억 맞는 답이죠. 니은, 성현이 악학계범을 간행하여 궁중음악을 체계화하였다. 이 성현의 악학계범은 언제? 요거는 성종 때입니다. 성종.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성현, 성종 이렇게 딱 연관시키면 느낌 오겠죠? 대신에 세종 때는 누구의 세종 때는 박연이죠. 박연. 네. 악을 정리한 사람. 그 다음에 디귿. 의창제라는 바로 제도를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사형수에 대한 복심제를 도입하였다. 사형수는 반드시 세 번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올바른 법 집행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세종 때 이루어진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보기로 잘 나오지 않지만 요즘의 문제를 보면 일반적인 보기도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보기도 가끔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보기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맞는다. 그 다음에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고 제한된 무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기후약조는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후 언제요? 광해군 때 체결된 조약이죠.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죠. 대신에 세종대왕 때 일본과 무역을 위해서 체결됐던 조약은 뭐예요? 개해약조죠. 개해약조. 여러분들 그 차이점 구분해 두시고. 자, 그래서 답은 기억되으시니까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봅시다. 다음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시기적으로 바르게 나누는 것은, 자, 이 순서 문제, 공무원 시험의 단골 메뉴죠.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바로 정치적인 발전 과정을 순서로 물어 문제,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한번 또 넣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몇 4세기, 5세기, 6세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적인 어떤 그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 5, 6세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업적, 정책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고구려는 부여를 복속하여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바로 문자명왕이죠. 문자왕. 494년. 그럼 5세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제에서 윤령을 반포했다. 끝났죠. 16관동조정. 누구예요? 고유왕이죠. 고유왕 몇 세기예요? 3세기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하였다. 고구려도 불교를 수용하고 불교, 태학, 윤령 아주 이 세 개만 나오면 누구예요? 소수림왕. 자, 소수림왕 몇 세기예요? 4세기 후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태학 설립, 불교 유령 이거 전부 다 372년, 373년 그렇게 돼갑니다. 4세기 후반. 그 다음에 신라는 중국식 왕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우산국정부 이건 누굽니까? 지증왕이네요. 지증왕. 지증왕 몇 세기? 6세기입니다. 자, 그럼 딱 나오죠? 제일 먼저 고유왕이 3세기니까 니은이죠? 자, 니은 찾아가 볼까요?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자, 몇이에요? 4세기 소수림왕이죠? 그럼 디귿이죠? 니은 디귿 그리고 기역 니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럼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이 10번 주제 자주 나오죠. 경제 단원 문제가 평균 이제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조선 후기 경제를 모르는 게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조선 후기 경제는 이런 자료 예시문을 바탕으로 문제가 지금까지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존에 나왔던 예시문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관련된 시기에 경제상 오른 것 그랬습니다. 농민이 받아 심는 것은 곡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같은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예 주변에서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자,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결정들 뭐 나와요? 담배가 나와 있죠? 담배, 생강 등 고구마, 고구마도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 담배와 고구마는요, 둘 다 언제? 조선 후기에 들어온 외래 농작물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조선 후기의 상품작물 또는 구황작물과 관련된 문헌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 언제냐 그러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사상들은 사상 자유상인 불법상인들이죠. 사상들은 도성 한양 성 주변에서 이현 종로 실패 등의 난전을 형성하며 시전과 대립하였다. 여러분들 이 사상을 우리는 보통 다른 말로 난전이라 부르고요. 이들 사상 난전이 이현 종로 실패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하나의 상업 형태를 형성했는데 이 난전이 특히 이현 종로 실패라는 이런 난전이 형성된 시기 언제냐 그러면 바로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죠? 네. 자, 2번. 18세기 이후에는 정부가 떡대를 파견하여 광산을 직접 운영하였다. 여러분들, 떡대. 이게 뭐예요? 광산 전문 경영업자죠? 이 광산 경영업자인, 어? 경영업자인 떡대는 정부에서 파견한 게 아니죠. 이 떡대는요, 누구로부터요? 상인? 물주가 광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떡대에게 자본을 제공하면 그 떡대가 전문 광산 기술자들,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광산을 개발하는 게 조선 후기의 일반적 현상이고요. 18세기 이후에는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진데 특히 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정부가 조선 후기에 오면 광산 개발에 사적인 사채를 허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 상인 물주가 광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떡대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떡대는 정부에서 파견했던 말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 되겠죠? 3번 유기전을 포함한 시전상인의 특권이 폐지되어 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여러분들 이 시전상인의 특권 그게 뭐예요? 금난정권이죠? 이 금난정권이 폐지된 거 여러분들 어느 학 때입니까? 정조 때 통공정치 신의 통공에 의해서 폐지되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실 것은 바로 유기전은 뭐예요? 유기전을 제외한 거죠. 유기전 상인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의 상품에 대한 특권만 없앤 거고 이 유기전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네요. 뭐 틀린다. 4번 조선 후기 오게 되면 지주제의 변동에 따라 기존의 지주와 소장로의 관계는 경제적인 지주전의 관계가 신분적인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 후기에는요 이양법 모내기법이 발달하죠. 모내기법 그리고 상품작물의 재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전반적인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되죠. 그러면서 지주와 관련되어 있는 전호 이 농민 특히 전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 소장농이죠. 이 전호 소장농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주와의 그러한 그 지대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타조법이 무슨 법으로 바뀌어요? 도조법으로 바뀌죠? 정률지대인 타조법이 정액지대인 도조법으로 바뀌면서 이 소장농들, 농민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향상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오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주와 전호, 소장농의 관계는 기존에 무슨 관계에서요? 지주는 보통 누구예요? 양반이죠. 양반 지주와 전호, 소장농의 관계는 기존에 무슨 관계예요? 신분적인 예속 관계였어요. 신분적인 지배 관계였다고요. 그 신분적인 관계가 이제 조선 후기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무슨 관계로요? 경제적인 계약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경제적인 지존의 관계가 시험적 관계를 받겠다. 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봅시다. 11번 볼까요? 자, 11번. 아, 경제 문제가 또 한 번 나왔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그 공무원 시험이 점점 수능 유형의 문제를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보기를 꾸며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일단 볼까요? 이승유가 외가에서 상속받았대요. 상속받은 토지래요. 그 이경은 척박하지만 몇 명의 가족이 의지해야 할 수 있다. 살만했다. 상속이란 단어, 외가에서. 그 다음에 각도에서 징발한 한상군을 도평의 사사가 검열하려하니, 도평의 사사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언제 나와요? 원간섭기죠. 하려하니 규정대로 말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형벌이 두려워서 농사짓던 토지까지 뭐 했대요? 팔아서 말을 마련했대죠.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땅, 이 땅이 뭐가 가능한 땅이에요? 상속이 가능한 땅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매매가 가능한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은요, 이승유, 그럼 뭐예요? 재왕운기 하시죠? 도평이 타다 나왔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고려시대의 뭐예요? 민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전. 아시겠습니까? 그 민전이 뭡니까? 농민들의, 응? 고려의 농민을 뭐라 불러요? 보통 백정이라 부르죠. 백정 농민의 개인 사유지를 우린 뭐라 불러요? 민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민전은요, 뭐가 가능해요? 매매도 가능해요.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민전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죠. 그 대신에 국가의 수확량에 얼마를 내는 10분의 1을 납부하는 그러한 의무는 있죠. 자, 그래서 민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본 건데, 자, 민전에 관련된 선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기여, 민전, 기증, 남에게 기증하거나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임대, 그럼 뭐 남한테 땅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맞죠. 내 땅 내가 다른 농민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맞는 답이죠. 니은, 하급관료와 군인의 육아죠. 아싸, 나왔나요? 야, 이거 누구한테 이거? 고려 전식과에서 지급한 무슨 전? 구분전에 대한 설명이죠. 해당 없죠? 그 다음 디귿, 토지 주인은 국가의 수항에 얼마를요? 10분의 1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소유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그리고 관직에 오르지 못한 하급 관료들의 자식들에게 지급한 땅이죠? 이건 뭐예요? 한인전이죠. 한인전. 전시권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기업과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12번 문제. 아, 우리 그 공무원 시험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그 대입 그 모의평가 문제를 제가 좀 변형을 좀 해봤습니다. 변형을 해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문제 한번 꾸며봤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가상일지이다.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결국 이 문제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의 그런 상황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적들의 배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산포의 앞바다 가득 덮었다. 적들의 공격으로 부산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정발이 전사였다. 그럼 여기 이거 가는 뭐예요? 임진왜란? 초기죠, 초기. 그래서 부산성 함락 이후에 아직 일본이 그냥 완전히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양, 평양, 그리고 의주까지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가는. 나,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갓도, 기야마사 등의 장수가 이끄는 14,500명의 군사를 선봉하여 적군, 즉 외가 다시 쳐들어왔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정유재란이죠. 1597년은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와 나사에 들어간 걸 찾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내용을 찾으란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중간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휴전?
협상이 진행되겠죠? 그죠? 그 휴전 협상 중에 우리는 뭔 일을 하나요? 일본이 또다시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훈련 도감을 중앙군으로 새로 설치했죠? 그리고 소고법을 제정해서 지방군 체제를 또 다시 정비하죠? 그리고 우리도 뭐 조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열 정비하는 게 이래 휴전 협상 기간에 우리의 대비책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조선 정부는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소고법을 제작하였다. 이 제작에는 이제 정확히 제정이죠? 제정. 제정하였다. 그러면 요거 1번 맞는 답이 되겠죠? 바로 요거. 요게 가고 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와 나 사이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추수 탈환하였다. 여러분들. 이 휴전협상이 진행되는데 초기에 우리가 계속 밀리죠. 그 밀렸다가 계속 평양을 점령당하고 의지까지 계속 밀려오는 상황에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합니다. 평양성 수복해요. 그리고 연이어서 권율의 무슨 대첩? 행주 대첩에서 또 우리가 또 일본의 대승을 거두었죠.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일본이 연패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휴전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번의 평양성 탈환도 들어갈 수 있는 정답입니다. 3번 이순신이 무슨 해전?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하였다. 여러분들 이 기간 휴전 이전에 이 기간에 이순신의 해전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한산도 대첩, 뭐 당항포, 사천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 이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정유재란 이후에 바로 이순신의 제패인 해전이 뭐예요? 명량, 노량 해전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량 해전은 가와 나 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이후로 가는 거예요? 나 이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처 나와 있죠? 요거 아까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1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다음에 의식과 함께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마 이 자료를 처음부터 읽어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아마 이 자료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자료 끝에 있습니다. 포인트는 종묘에 나가서 참배하였다. 세자도 따라가서 의식을 거행하였다. 감히 역대 임금들의 신령 앞에 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국군을 융성하게 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바로 자주 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그 방도는 낡은 습관에 얽매이지 말고 아니란 버릇에 파묻히지 말며 우리 조상의 큰 계책을 공도히 따르고 세상 형편을 살펴 내정을 개혁하여 오랜 쌓인 폐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뭐래요? 14개조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상의 신령 앞에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 14개조의 큰 규범, 큰 법이죠? 14개의 법 뭐예요? 홍범 14조죠. 그래서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갑오개혁이 추진되잖아요. 1차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1차 갑오개혁 이후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 2차 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청일전쟁도 일본에게 거의 유리한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1895년에 바로 2차 갑오개혁이 1894년부터 추진되어 95년까지 넘어가죠. 그때 2차 갑오개혁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내용. 자, 일단 1차 갑오개혁은 여러분들 일본의 강요에서 추진된 개혁이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1차 갑오개혁이 전개되었죠. 그것도 1차 김홍진 내각에 의해서. 자, 이런 가운데 2차 갑오개혁은 여러분들 이제 고종이 일본 공사와 박영효가 찾아와서
압박을 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 조선은 청나라에게 의존할 것이냐. 이제 청나라의 관계 끝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강요와 당시 정책의 분위기에 의해서 고종이 결국은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청나라부터의 독립의 의지를 밝힌 독립서거문을 반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이 바로 독립서거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뭘 반포합니까? 홍범 14조를 반포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2차 가복이 추진됩니다. 그때 2차 가복 개혁 때 군국기무처는 어떻게 돼요?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차 김홍지 그리고 누구예요? 박영유 연립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1차 가복 개혁과 2차 가복 개혁을 구분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을 때 반드시 해줄 거. 2차 가복 개혁 때 여러분들 뭐가 반포된다? 홍범 14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군기무처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 거? 박영호.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요. 이건 2차 가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홍범 14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2차 가보 개혁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2차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틀렸죠? 2차 가보개혁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군국기무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차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2차 가보개혁 때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분리하였다. 이거 2차 가보개혁의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후에는 근대식 뭐가 설치돼요? 재판소가 설치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식 사법제도가 이제 마련된 거. 이거 몇 차? 2차 가복. 이거 반드시 여러분 이 내용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그 다음에 양전사업 지계. 여러분들 지계만 나오면 무조건 이거 뭐예요? 이거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죠.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과 연좌자폐제. 이거 뭡니까? 이거 1차 가복 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복에 관련된 주제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왔어. 그래서 특히 1차 가복, 2차 가복, 3차 을미개혁의 내용은 꼼꼼하게 정리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는 참 쉬운 문제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냈습니다. 왜냐?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사시대, 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오는데 요즘에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청동기, 철기 시대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유물과 관련된 시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인돌 끝났죠. 뭐 우리 뭐 더 봐요. 고인돌 남부적은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예요. 반달돌칼 당연하죠. 청동기 시대 간석기 농기구잖아요. 민문의 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청동기 시대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그럼 10중 8구 틀린다면 보겠어요? 아마 신석기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볼까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직사각형의 움집을 중심으로 집단 취락 생활을 하였다. 여러분들, 이 주거지 있죠? 주거지가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하고 분명히 달라요.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는요, 여러분들 주로 어디에 위치해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뭐야 원형이나 모서리가 네모난 둥근 내 모서리가 둥근 방형의 움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시기의 움집은 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 소기대를 거치면서 무슨 치락이에요? 배산 임수의 치락이 형성되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그래서 이 배산임 치락이 있는 이 시기에는 바로 주로 어디예요? 구릉지대. 언덕을 중심으로 구릉지대에 주로 주거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주거지는 여러분들 주로 뭐였어요? 직사각형의 움집이었죠. 그리고 점차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상 가옥으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배드민턴 치라고 형성하는데 이 시기에 바로 화덕은 어디에 위치해요? 중앙이 아니라 한쪽 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거지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차이 좀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면 청동기 시대 직상기 움집 맞죠? 집단 추락생활, 배드민턴 추락한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이 틀린 거죠. 강가나 바닷가에 산 건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그죠? 틀린 답이니까. 그리고 2번. 변홍사 처음 청동기죠? 그죠? 그리고 가축의 사육이 더욱 확대된 거 청동기. 맞죠? 청동기 시대에 오게 되면 경제력의 향상과 청동지의 무기가 보급되면서 바로 지배자가 출현하죠. 즉 계급이 발생한 거 청동기 시대부터잖아요. 그때 지배자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무슨 동검? 비파양 동검? 청동기 시대 맞죠? 그 다음에 울주,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 그리고 고령의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바위 그림이 나오면 어느 시대요? 청동기, 철기 시대로 보는데 그래서 일단 청동기 시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이 작년 국가직 시험에서 바로 6월 민주항쟁 시험에 단독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바로 이제 4.19 혁명과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같이 엮어서 이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 공통점 또는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문제를 내봤습니다. 수능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대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4.19인지 어떻게 알아요?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들은 민주를 가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수준을 벌써 나섰다. 민주주의 이념의 체제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이거 지금 무슨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3.15?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은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생들, 서울대 물리대학생들의 4.19 혁명 당시에 선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은 4.19가 됩니다. 이 자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요? 4.13 대통령 특별 조치. 이걸 우리가 흔히 4.13 호언 조치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4.13이라는 단어만 숫자만 나오면 날짜만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으로 가시면 됩니다. 몇 년? 1987. 4.19, 1960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와 나는 4.19와 6월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사건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공통점은요, 바로 이승만 독재 정권과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의 저항에서 일어난 일종의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민주화 운동이죠. 두 번째는요, 4.19 때, 자, 누가 죽어요? 김주열이 죽죠. 그래서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죠. 그 다음에, 자, 6월 민주화 때는 박종철, 이한열 등의 학생들이 또 죽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 뭐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을 계기로 뭐예요?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4.19와 6월 민주항쟁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리면 4.19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헌법 개헌이 뭘로 이루어져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의 개헌이 이루어지죠. 반면에 6월 민주항쟁 이후는 뭐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죠. 5년 단임. 개헌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19 혁명 이후에 바로 이 내각 책임제 양원제에 의해서 제2공화국 장면정부 들어왔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자유당 정권 무너지고 민주당의 장면정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반면에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그해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여당의 전두환과 같은 소속의 여당의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4.19 혁명 당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총을 쏘고 그런 학살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반면에 6월 민주항쟁 때는 여러분 잘 알죠? 88 올림픽이 바로 코앞에 나기 때문에 이때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19 이후에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면서 뭐라고 해요? 이승만이 나는 국민들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그러나 물러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4.19를 계기로 해서 이승만은 대통령의 임기를 완료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물러난 거죠. 반면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전두환은 비록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대통령직위를 18년 2월까지 계속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나의 차이점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가가 뭐예요? 4.19죠? 나는 6월 민주항쟁에 섰죠? 가 4.19를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여러분들 4.19 다음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책임제였죠? 양원제?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가 바로 4.19 때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대가 동원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포되었다고? 네. 그 다음에 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유신헌법이 폐지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6월 민주항쟁이 몇 년이에요? 1987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신헌법의 폐지는 곧 뭡니까? 제4공화국의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5공화국으로 넘어가면서 유신헌법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것도 언제예요? 1979년 12.6을 정점으로 해서 80년을 거치면서 결국은 유신헌법은 폐지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여당과 야당 간의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답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문제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있겠지만 상대로 접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 내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발표 직후에 이루어진 남북한의 통일. 이 통일과 관련된 주제는 이제 매년 나오진 않지만 거의 격년제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요.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죠. 그리고 김대중 때 6.15 남북공동선언. 이 세 개와 관련된 여러분들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2000년이죠. 이건 1991 노태우 때고요. 요거 1997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세 개는요. 반드시 자료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문장 외우십시오. 이 문장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6.15입니다. 6.15. 그죠? 그래서 6.15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엇을 계기로 해요? 2000년? 김대중, 김정일 양쪽의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져요? 개성공단 설치되죠.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 복구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관광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특히 이후에 무슨 관광으로 바뀌어요? 육로관광으로 바뀌죠. 육로관광.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6.15를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틀려요. 6.15를 계기로 처음으로 이산가족 관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틀려요. 이 금강산 관광은 여러분들 언제예요? 1998에
바로 정지원의 속대 방법을 계기로 해서 이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이때는 무슨 관광이었죠? 해로 관광이었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는 언제예요? 바로 전두환 정부 때 1985년에 남부 고향 방문단의 상호 방문에 의해서 그때가 최초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자, 선지 보면 1번 맞는 것이죠? 금강산 관광 시작 언제라고 그랬어요? 1998이라고 그랬죠? 6.15는 2000년이잖아요. 틀렸죠. 최초 이산가족 상봉 언제라고요? 1985 전두환 때.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요. 3번, 개성공단 설치. 바로 6.15의 결과물이죠? 여기에 정답이 되고요. 남북 상설 직통 전화가 설치된 거, 이거 언제요? 7.4 공동성명 이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만 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추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지는 그랬습니다. 왕. 이번 1장 1회 문제에서 왕이 3명 나왔죠? 예. 아마 왕은 문제는 보통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는 나오니까. 그 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왕은 민생 안정과 문화봉이 있었다. 특히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다. 그죠? 예. 그리고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허락하는 무슨 정책? 통공정책. 이 통공정책이 바로 뭐예요?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누굽니까? 결국은 정조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러면 정조에 대한 옳지 않은 거? 보통 틀린 답은 영조가 나오죠. 예. 근데 작년에 영조가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조를 넣어봤습니다. 1번,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적극적인 탕평을 했다. 적극적인 탕평책, 우리가 보통 준눈 탕평이라고 불러요. 이거 정조 맞아요. 그러나 이인자의 난이 일어난 건 언제예요? 영조입니다. 영조.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인 건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대전통편, 무효도보 통지, 일손노트 등의 대규모 편제도 맞죠? 수령이 지방의 사족 양반들이 운영하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한 거. 이거 언제부터요? 정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네 번째, 이조 전랑의 후임자 추천권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것은 영조 때 추진되었고 이것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정조 때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조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일제가 실현 정책을 옳은 것 그랬는데 사실은 이 유형의 문제가 수능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일제시대 문제. 근데 작년에 이 일제시대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바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1기, 2기, 3기인데 이 내용 설명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기 구분에 의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 자료 관련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거.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드나드는 순사, 뭐래요? 헌병, 보조원이 차례차례로 헌병이 나왔네요. 헌병. 그게 뭐야? 헌병? 경찰 통치죠. 그 다음에 소학교 선생님이 긴 칼을 채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긴 칼, 대검을 착용했죠? 그러니까 대검, 검은 제복과 대검을 착용했네요.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요거는 바로 일제시대 몇 기? 1기 무단 통치 시대입니다. 1910년대. 그러면 이 시기에 대한 정책으로 일제와 시대 정책 옳은 것 그랬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토지조사 사업으로 약탈한. 자, 어우, 토지도답. 이거 1기 맞죠? 1912에서 1918이니까 1기 맞나요?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척이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을 계기로 세워진 회사가 아니고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 이전인 한일합병 이전인 1908년에 먼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계기로 통척이 설립되었다.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이게 틀린 답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보통 학교를 6년제로 개편하고 조선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2차 조선교육령이죠?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여러분들 이거 몇 년? 1922년부터 38년까지 가죠? 그래서 이것도 이익이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3번, 조선 태양령과 경찰범 처벌규칙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탄압하였다.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태양령, 그 다음에 토지조사, 헌병경찰, 제복대검차격, 이거 전부 다 몇 기? 1기 무단통치입니다. 그래서 경찰범 처벌규칙도 마찬가지로 1기 제정됐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은 꼭 연도 외우세요. 1925년입니다. 이것도 2기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사상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사상 문제인데 사실은 내용은 이렇게 선지가 이렇게 좀 길게 나왔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간단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17세기 이후의 조선 후기 사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서희는 예속 논쟁에서 국왕에게는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여 왕권의 절대성 강조였다. 여러분들. 예속 논쟁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현종 때 일어났죠. 그죠? 네. 그때 이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효종의 왕의 자리에 대한 효종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정통성 문제 때문에 자의 대비에 상복 입는 기간을 놓고 일어난 게 예속 논쟁인데 두 번 일어났죠. 기예 예속과 가빈 예속이 일어났는데 특히 첫 번째 예속인 기예 예속 때 이 예속 논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서인과 남인이었죠. 서인과 남인. 네. 그때 서인은 1년 상복을 주장했고요. 남인은 3년 상복을 주장했습니다. 이 근거는 서인은 여러분들 바로 왕과 양반, 사대부와 관련된 예는 동일한 예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효종이 원래는 적장자가 아니지 않느냐. 소윤대도 큰아들이지. 그러니까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도 사대부와 동일한 예를 적용해서 1년 상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바로 서인 세력이 무엇을 강조하는 신권을 중시하는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인은 3년 상복 주장했는데 어찌 왕이 사대부와 동일한 예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큰아들 소현세대가 엄상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적장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왕은 사대부와 동일한 예를 적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3년 상복 주장했죠. 그것을 바로 남인 세력이 뭘 중시한다? 왕권을 중시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면 서희는 예속 논쟁에서 국왕에게는 사대부와 뭘 해요? 다른 예를 적용한대죠? 이 단어가 틀렸습니다. 동일한 예를 적용한다고 하여 왕권의 절대성 강조한 게 아니라 뭘 강조한 거예요? 신권을 중시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답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확인만 할게요. 소로는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보여 양명학을 연구하고 노장사상을 수용하였다. 그 사람들 소로는 성리학에 대한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가지 학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3번 인간 심성론을 둘러싸고 노론학자들은 인물성 동일론 중심의 호랑 논쟁을 전개했다. 그 사람들 조심하실 거. 호랑 논쟁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죠.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호랑 논쟁은 누구끼리 했다라는 거? 노론끼리 했다라는 거. 그래서 노론 내에서 호론과 낙론 간에 인간과 사물이 갖고 있는 본성을 놓고 일어난 논쟁, 호랑 논쟁 맞습니다. 4번 윤유와 박세당은 여러분도 기계적으로 하는데 윤유와 박세당은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유교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둘 다 당시 집권당인 서인 노론에 의해서 무엇으로 해요? 사문난적으로 배척당했다. 이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아, 무장 독립운동인데, 무장 독립운동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는데, 이제 올해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다음 독립군 단체가 하면 옳지 않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나다가 나와 있죠. 여기서 가가 뭐예요? 조선 의용군. 근데 일단 순서대로 해볼게요. 조선 의용대 그리고 한국 광복군, 그 다음에 조선 의용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1942, 얘가 1940, 얘가 1938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독립운동 단체는 전부 다 어디에서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무장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것도 언제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선의용대 관련된 누구예요? 김원봉이죠.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에서 만든 군대 조직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리고 조선의용군은요, 조선의용군은 바로 이 조선의용대에서 떨어져 나온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주축이 되어서, 화북지대가 주축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결성된 단체가 조선의용군이고요. 그 조선의용군을 바로 예난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 독립동맹의 직속군들에서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선의용군과 조선의용대를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1942년에 어디로요? 한국광복군으로 흡수, 통합이 되어버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가,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로 결성되었다. 맞죠? 조선독립동맹. 네. 그 다음에 2번. 나, 한국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41년에 시작되자 태평양전 직후에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하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 조선의용대는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내 정진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조선의용대는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한 적 없고요. 국내 정진을 편성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한국광복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 김구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 미국의 OSS의 지원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일제의 항복으로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나다,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는 전부 다 언제 이후? 중일전쟁 이후 어디에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다. 맞는 답이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답 몇 번?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